욥기 1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며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흑암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운 줄 아느니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치고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도두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황폐한 성읍과 아무도 살지 않는 돌 무더기가 될 집에 거하느니라.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며 땅 위에서 그가 자기의 완전함을 연장시키지 못하리라.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며 그분의 입김에 의하여 그가 멀리 가리라. 속이는 자로 허망한 것을 신뢰하지 말도록 할지니 이는 허망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임이라. 그의 때가 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익지 않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며 올리브나무처럼 자기 꽃들을 내던지리라.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을 태우리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하니라.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이라고 그랬죠? 그 어떻게 찾겠습니까? 주님 부르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짝이 다 있어요. 퍼즐을 맞출 때 짝을 잘 찾아야만 아구가 잘 맞아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이미 마귀 편이 됐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정체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오늘 이 욥기 15편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짝을 찾아가지고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리라 그랬지만은 벌써 있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옛날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됐지요.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하나요. 압살론도 그 중에 하나요. 가까운 사람으로 히틀러도 그 중에 하나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마침내 마귀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질 못해요. 이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깨닫지 못해요. 최근에 여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그때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아이들 오른손을 스캔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점심값이 얼마나 돼 있는가, 이것을 시행했어요. 벌써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 미국 전체로 이제는 전파하겠다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카드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애 카드를 써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하게 되면은 스캔이 돼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것을 했는데 이 오른손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그건 싹 가렸어요. 그리고 재선된 대통령이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The rich and poor 그러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한참 무슨 예산 얘기를 하다가 모든 사람이 칩인 그러더라고요. 칩을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걸 듣다가 그거를 딱 벌써 동영상으로 띄워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슬로비대로 칩인 이렇게 해가지고 rich and poor 이래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도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도 모르니 뭐 오직 하겠어요. 성경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그 영이 들어간 건 몰라요. 지금 새로 선출된 교황이 뭐라는가 하면은 어제 뭐라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연합하자. 우리는 휴매니티, 우리의 인권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모슬렘이고 모든 개신교 모든 교파 종들을 전부 초대해가지고요. 우리 함께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휴머니즘을 우리 인권을 수호하자. 성경에 보면 인권 수호하자는 얘기 없지요.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라는 것이 바로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전부 좋아하는 거예요. 모슬렘까지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누가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짝을 찾아보자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많았으면 괜찮아다. 덕과 같이 많은 거예요 그날이. 깨어있는 게 뭐죠? 되는 일들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그 눈만 뜨고 있다고 깨어있는 건가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그는 빵을 구하려고 방황하여 말하기를 빵이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지하에. 옛날 그 엘리야 때도 하나님의 비가 오지 않게 했죠. 적그리스도 지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요. 비가 오지 않고 곡식도 없고 빵도 없고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먹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뭔가 하면은 옛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죠. 일용할 양식만 먹었어요. 그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남겨두니까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 때 먹일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미가서 7장 14절, 7장 보세요. 미가서 7장.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고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7장 14절부터 보면은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갈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도망다니니까.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요 저 끝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과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야곱에게는 진리를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를 행하시리이다.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들을 저 깊은 바다 속 지옥에다 던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백성을 먹이시지만 이제 처음에 승승장구하던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 아느니라. 어제 했죠. 무슨 소리를 듣는다 그랬죠. 무슨 소리를 듣는다. 압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고 부운을 내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의 후손들을 피박하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큰 용이.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하시죠. 흑암의 날. 그럼 흑암의 날이 언제냐? 어? 흑암의 날.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퍼즐을 맞출 수 있도록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연결되게 해놨는데 다른 성경은 그걸 바꿔가지고요. 연결고리를 다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통과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이게 스바냐서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날이에요. 흑암의 날.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겟돈 때 이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똑같은 거예요. 스바냐서하고 이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며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예수님이 말 타고 올 때 후시고 된 성도들이 말 타고 오죠. 그때는 초인간처럼 옵니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와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울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리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용색질을 입었으니까.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지진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세마포를 입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죠. 이 욥기 말씀하고 정확하게 통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구절들은 욥기 지금 15장 23절 흑암의 날과 또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기 위하여 혼인잔치 끝나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한 하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구약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구약의 이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딱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욥기도 모르고 모든 선지서도 모르고 깜깜한 이게 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또 그 말씀이 또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경인가 그랬죠. 네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다. 똑같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소경인가? 왜 우리가 소경이야? 아니야 이럽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본다 하니까 소경이다.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못 보지 않느냐. 옛날에는 주님은 얼굴을 봤죠. 그러나 지금 말씀 안에서 주님을 봐야 돼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땐 초림한 주님이지만 못 보니까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인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경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소경이에요. 똑같아요. 세상에서도요 바람난 여자들이 플레이보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똑같으니까 그래요.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술도 먹을 줄 모르고 담배도 필 줄 모르고 마약도 할 줄 모르고 놀러 갈지도 모르고 재미가 하나도 없죠. 똑같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44절 봅시다. 그러나 그가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함으로, 이게 그가 적그리스도의 북쪽 왕입니다.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요 그를 번민케 하는 거예요.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욥기 15장 24절에 보면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여 하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를 두렵게 한다. 자, 그들은 그를 쳐서 이길 것이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한 왕처럼 고난과 고통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파라오나 여로보암이나 니므롯이나 사탄 그리고 뭐 스탈린이나 칼 막스나 뭐 이런 사람들, 히틀러나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손을 뻗치고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보니까 그분은 그를 덮쳐 그의 목을 공격하시고 그의 방패들의 두꺼운 중심 부위를 공격하시나니 그랬죠. 자, 우리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이것도 이거 주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뭐 다 이룰 수는 없고 3장 13절. 아이고, 이걸 좀 더 읽어야겠어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산들이 줄을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섰으니 그들의 주의 화살들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화가 났죠. 그렇게 피를 쏟았는데 안 믿으니까.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믿지 않는 이방.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성경에 악인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666이 한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혁에는 그냥 사람의 수 그랬죠. 한 사람의 수다. 세어보아라. 옛날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라틴어로 해가지고 풀어보면 숫자의 그 합이 666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교황의 머리에 썼던 비스카리우스 델페이라는 그 라틴어도 그 숫자에 값이 있는 것만 전부 줄여서 더해보니까 666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수치가 똑같은 거죠. 제가 그 위성방송 TV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그걸 아주 보여줬습니다. 숫자 이건 몇, 이건 몇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래서 전부 빼가지고. 그런데 FEAR이라는 숫자는 수치가 없어요. 그거 쏙 빼고 전부 더하니까 666이 나요. 라틴말. 요즘은 그거 안 붙이죠.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교황이 바로 Visca of Christ라고. Viscarius라는 게 이거 라틴어인데 영어로는 비스카예요. 대리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리스도가 여기 안 오고 내가 대신 통치한다. 내가 그래서 왕이다. 그래서 왕좌에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좌가 멋지게 생겼죠. 예? 사람들이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걸. 왜? 눈이 멀어서 몰라요. 거기가 큰 집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거기가 큰 집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그분은 그를 덮쳐서 목을 공격한다. 머리에 상처, 목을 공격하는 건 뭐죠? 머리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여인의 후손에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수지만은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그랬죠. 머리를 부수니까 목이 다 상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상해할 때 먼저 목을 공격하는 모양이에요. 목을 공격한다면 머리를 찌르는 모양이에요. 예? 목만 공격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그냥 숨통이 나와 죽지 않습니까? 자, 시편 7편 16절 보세요. 시편 7편. 시편도 다 거의 다 예언이에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봤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찬송한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가지고 시편 150편에 뭐 북치고 서고치고 나팔 불며 찬양하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원수가 멸망하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우는 걸 보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오케스트라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 그걸 알고 찬송해야 되거든. 악기만 많이 동원하면 되는 줄 알아요. 경배와 찬양하는 거 말이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오심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못 말리는 행사들입니다. 이 악기만 막 끈 건 나이라면 사람 소리 별로 안 들리고 그냥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악기도 없이 지하에서 벌벌 떨면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지 요즘 미국에서 하는 찬송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노래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찬송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높이는 찬송 이 시편처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8편 보세요. 68편 왜 이렇게 성경을 찾는가 하면 이렇게 찾아봐야만 알아요. 그래야만 욕기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알지 그냥 넘어가면 몰라요. 이게 성경에 있다 그러면 몰라요. 68장 68편 20절부터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나오죠 또?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또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재림이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며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어 탬버린을 쳤나이다.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곧 주를 이스라엘의 세임으로부터 송축하라. 다 이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자 천년왕국 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왕국이 맙시며 너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또 개혁해서 나라이 맙시며 그런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지구상에서 as is in heaven 그랬죠.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 알아야 기도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들만 사는 거예요. 불교 신자 기도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기도할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 그 기도는 다를 게 없어요. 정결한 기도는 말이죠. 시편 74편 보세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74편 13절 14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계속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 언제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모래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그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머리에 상처가 났다. 이게 다 연결되는, 이게 악인입니다. 이게 구약에 얘기하는, 선지서에 얘기하는 악인을 얘기하죠. 27절 보니까 욥기 15장 27절,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요 어떤 형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사사 재판관 시절에 그걸 보통 사사라고 그러죠. 개혁에는 그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재판관이에요. 재판관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두 번째 재판관이 나오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을 다 물리치라니까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한 규빗 정도 되는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그 에글론이라는 왕을 콕 찔러서 배를 찔러니까 이게 칼이 안 빠졌어요. 너무 기름이 많아가지고 안 빠졌어요. 에? 이게 마찬가지로 그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참 그래서 돈과 물질적인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통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봐도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건 빚질 않죠. 거의 99%의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왜? 성경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요 다 짝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한 구절 뽑아가지고 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또 다 됐네. 또 벌써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또 내일 또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찾으면서 욥기에 나온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흑암의 날이 어떤 날인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대환란 때 양육받을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며 확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을 상고하여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다른 복음들이 휑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